아티스트 괜찮아요? 아, 몇 키로야? 네? 진짜로? 아휴, 아휴. 아우, 정말 몇 키로야? 헐. 와, 몇 키로 잡았어. 바티스트 진짜 대단하네요. 안 그래요, 관장님? 땀 안 났어. 땀도 안 났어 이거. 지금 땀도 하나도 안 났어. 여기 산하 훈련의 목적은 기술 훈련이 아니라 체력 훈련인 거야. 그다음에 정신 훈련.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했던 그대로 했는데 반대로. 알았지? 예. 예. 바티스트는 그대로. 바티스트는 그대로. 바티스트는 그대로. 바티스트는 그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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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바티스트 어떡해요? 준비. 자, 같이 반쪽 들고. 자, 같이 동결. 출발. 어쨌든 이를 악물고 다시 올라가는데. 아니 근데 관장님, 바티스트한테 왜 그러세요? 처음엔 머리를 기르고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여자 같은 모형이 들어서 처음에 마음에 진짜 안 들었어요. 뭐 이런 아이가 여기로 오는가. 산악 훈련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 했나 하니까 막 또 이 뭐 흔히 하는 오바이트를 좀 하더라고. 그래서 얘가 체력도 안 되고. 바로 인천공항 아침에 도착했어. 나 이틀 여행했었어요. 오후 아마 3시 마운틴 트레이닝에 갔어요. 얘기 들으니까 아 여행 시간이 길어서 그렇더라. 아 이건 정신력의 문제다. 바꿔야 되겠다. 그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. KBS